클렌저, 클렌저 그리고 마스크팩 있고 그리고 라고 목주름 관리하는 기계 있고요. 그리고 이 피부 흡수시키는 기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옛날에 더블에스라고 이렇게 뽕고데기 있거든요. 뽕고데기도 있고 그 뽕고데기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아이 귀엽네. 야, 다 맞춰서 정답. 예. 쇼핑 많이 봐서 되게 팬이라 그 인스타 팔로우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말이죠. 저는요 여기서 지목합니다. 아, 나 이영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봉원 갑니다. 이봉원. 이분이 그 네. 식품 팔았었는데 네. LA 갈비 파셨던 것 같아요. 갈비? 갈비고 네. 옛날에 어. 낙진과 쭈꾸미인가 아, 그런 내가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약간 네. 매운 거 뭐 팔았는데 낙지볶음 팔았어요. 낙지볶음. 네. 두 분이 공동 후보야. 이번은 갈비 쭈꾸미 정답. 예, 낙지볶음 팔았습니다. 야, 근데 이봉훈 씨는 잘 몰라요. 네. 우리 사실 뭐 김재 씨는 뭐 많이 아는지.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또 어려운 거 갑니다. 나 이분도 궁금해요. 쿨의 이재훈. 이재훈 지목합니다. 이재훈. 아, 이재훈. 이분이 항상 그렇죠. 사시는 분인데. 아, 뭘 자, 아, 뭐, 잠깐. 아, 본 거 같은데. 잠깐 족발, 잠깐. 족발이요? 잠깐 족발? 잠깐 족발이에요? 아니면 아니, 아니, 잠깐. 아니. 아, 올해 족발은 가격 잠깐 팔았던 거 같은데. 아, 족발을 잠깐 팔았다고요? 제... 정답! 야, 진짜요? 족발 팔았어요? 아, 나도 몰랐어. 저거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 일부러 넣는 줄 알았어요. 안 팔았는데. 어, 자, 요거. 야, 이 사람이 이걸 박준금 씨 갑니다. 박준금. 어, 박준금. 박준금 씨 뭐 팔았지? 이분이 잘 가발이었나? 가발이요? 흑채인가 가발인가 뭐 이런 거 머리 쪽으로 뭐 했던 거 같은데? 박준금. 가발? 가발. 박준금은 가발. 가발. 예. 이야. 어우, 되게 많이 하시네. 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장미로 된 칼 있잖아요. 장미칼. 사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사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에 그거보다 더 좋은 칼이 있는데 그때가 명절 전이었거든요. 명절 전이 또 특수해요. 그 H 후라이팬을 샀는데 사은품으로 H 칼 3종을 준 거예요. 어, 완전 득템. 완전 득템. 완전 득템. 나는 5종 받았어요.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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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타까운 거 봐. 3종이에요? 야, 5종 받았대. 나는 그리고 그 H사 그 칼을 세트 선물을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주위 사람 나눠주고 그랬어요. 아하. 김광희 씨는 뭐 저기 기억나는 거 뭐 가장 만족했던 건 뭐예요? 혹시? 가장 만족했던 건 뭐 비데? 아, 비데를? 비데. 네. 비데를 싹, 어떻게 시연해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초콜릿 같은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보셨죠? 보셨죠? 아이고. 진짜, 진짜. 야, 그건 보고 싶다. 봐봐. 재밌잖아, 봐. 아니, 풍선 같은 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신세계다, 나. 홈쇼핑